일단 먼저 구조부터 휙 한번 보여드리고 방판마다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작은 방인데 여기는 저희 딸아이 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욕실, 그리고 여기 아담한 거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안쪽에 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가시면 주방이 좀 아담해요. 좀 작은 느낌? 주방은 좀 작은 느낌. 그리고 여기 우리 오피스 방으로 만들었고, 여기 다용도실. 그럼 일단 집 구조는 이렇습니다. 현관 시트지 다 벗겨내고 이렇게 크림색 칠한 모습이고요. 아, 여기는 얼룩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닦느라고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라메 당근에서 5,000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두니까 현관 입구부터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맨 먼저 저희 딸아이 방 보여드릴게요. 딸아이는 블랙하고 뭐 다크그레이 요 톤으로 방을 꾸미고 싶어 했는데 지금 요런 모습이에요. 자개 화장대를 원해가지고 자개 화장대 저 안쪽에 넣어줬고, 실랑 화장대랑 친구가 작지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욕실, 아 불이 꺼져 있네. 욕실, 천장이 굉장히 보기 싫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칠을 해서 깔끔한 상태인데 그 갈색 마블링이었어요. 앞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엄청 어두웠어요. 여기 욕조 뜯어낸 부분도 타일이 여러 가지 막 섞여서 지저분했는데 이 천장이랑 같은 페인트 색깔로 칠해줬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거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가 더 커요. 전신이 홀라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점착 시트지 붙였고, 붙이니까 좋은 게 이런데 녹슨 부분 있잖아요, 거울에. 이런 녹슨 부분까지 다 가려져서 좋고, 원래는 여기 네모나게 조그맣게 이제 양치할 때 볼 수 있게 뚫으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남편 면도경이라 하나요? 요것만 해도 또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뜯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페인트 칠을 안 한 게 이렇게 부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런 것 붙이려고. 떼수건 근조대. 저희 목욕탕을 안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되게 유용해요. 치간 칫솔거리. 이게 요런데 두면은 이렇게 밑으로 쏙 빠져버려요, 잘. 근데 여기 꽂아두면은 빠지지도 않고. 요것도 되게 추천할 만해요. 갑자기. 요거 머리 감을 때 헤어브러쉬.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세안 브러쉬, 실리콘. 그리고 최근에 욕실장에 이렇게 딱 맞게 이런 게 팔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과자 상자에다가 위생용품을 넣어놨는데 이게 딱 이렇게 크기에 맞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약통 수납함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남는 시트지 발라주었고요. 그리고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 소파가 없었는데 조그만 소파가 생겼어요. 저희 신랑이 계속 좀 요구하기도 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대신에 최대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샀어요. 이렇게 여기 요 팔걸이가 좁아가지고 부피 차지 안 하고, 등도 마찬가지 여기가 좁아가지고 부피 차지 안 하고, 그리고 또 이 소파의 좋은 점은 이 패브릭을 벗겨서 세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벨크로로 고정인데 이게 등받이는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누워서 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있습니다. 소파랑 착붙이에요. 착붙 차지 공간 차지 안 하는 게 실제로 넣어보니까 정말 딱 맞게 들어가요. 공간 차지 안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책 볼 때 주로 여기서 앉아서 보는데 이거는 제가 나눔 받은 거예요. 원래 파란색인데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 유명한 거 대부분 이걸 사서 덮으시더라고요. 만은 안 하는 돈이라서 그런지. 폼롤러 뒤에 공간 활용해서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식탁 가져왔고 여기 공간이 너무 딱 꾸미라고 되어 있는데 꾸미기 싫어서 그냥 휑하니까 요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뒀는데 아까 현관에서 들어올 때 요게 딱 보이니까 요것도 또 이쁜 것 같아요. 자그마한 걸로. 그리고 우리 아이 베네 저고리랑 턱받이 조끼랑 손발 어릴 때 찍어둔 거 박스에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숨겨놨는데 이참에 진열을 해봤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김에. 아 그리고 이 카페트. 이 카페트는 원래 저희 딸아이 방에 깔려고 샀는데 그레이는 그레이지만 꽃무늬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만원대인데 바로 당근에 팔자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쓰다가 팔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얼룩이 있어서 누런 얼룩 가리려고 산 거고 유일하게 이제 얼룩이 없는데도 구입한 게 소품이 이 모지스 할머니 그림이에요. 아, 이 그림은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이 김치냉장고 뒤에 조그만 창고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주방이 이렇게 좁잖아요. 여기 냉장고 양문 놓고 나니까 이렇게 더 이상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죠. 만약에 여기 놓지 않았다면 이제 이 방이 냉장고가 들어가야 됐는데 저희는 저 방을 따로 온전히 활용하고 싶어서 그냥 이 조그만 창고를 안 쓰고 막아버리고 저 방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창고가 작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피스라고 써 있죠. 여기도 물론 누런 얼룩 가리려고 그런 거고 여기가 저희 오피스 공간입니다. 예전 집에서는 없었던 공간이에요. 지금 남편 책상, 딸아이 책상, 제 책상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온목에 따뜻한 느낌, 이렇게 보면은 완전 블랙이식한 느낌. 인사하네요 저희 남편이.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 딸려있는 붙박이장을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창고 문인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쓰고 있는 이유가 문이 오래돼서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또 문 밖에 스크래치가 많아가지고 그냥 활짝 열어버리니까 이 스크래치를 커버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시트지를 바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오히려 이 가리개를 다니까 더 편해요. 물건 꺼낼 때 이렇게. 여기는 저희 창고.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잡다한 창고. 청소용품도 있고 그리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두고. 그리고 다용도실. 여기는 세탁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탁실인데 다용도실을 겸하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 다이어트 과자 이렇게 세탁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옛날 집이어서 그런지 안방이 정말 크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저기 커튼 봉을 활용해 가지고 공간을 나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넓습니다. 여유가 많아요.
여기는 저희 남편 침대, 저는 여기 바닥에 토퍼 깔고 자고 있어요. 이거 제가 리폼했던 스탠드. 그럼 장롱이 어딨나 궁금하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롱을 비우고 여기에 이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납형 침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불이랑 베개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네 칸도 다 안 쓰고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양제랑 안에 보시면 캐리어 들어가 있어요. 캐리어도 들어갈 만큼 이게 공간이 넓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옷방으로 만들었어요. 파티션을 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방을 갖다가 침실로만 쓰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방이 너무 크고. 또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옷방을 따로 이렇게 방 하나를 차지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다 하셨던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원래 옷방으로 했을 방을 이제 우리 일하는 방, 공부하는 방, 오피스 방으로 만들고 여기는 공간이 크니까 잘라가지고 이 안쪽을 옷방으로 만들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나무 파티션을 짜가지고 옷방을 하잖아요. 근데 비용이 한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도 아니고 또 비용이 사실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저희는 다이소 커튼봉 두 개랑 그 저렴한 암막 커튼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커튼은 한 3만원대 준 것 같고 봉은 하나 5천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5만원이 안 들었어요. 물론 또 가져갈 수도 있죠. 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찾아 입는 거죠. 여기 앞쪽에 두 행가는 남편 행가고 제 행가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커튼을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커튼이 창문 커튼이랑 가리개 커튼이랑 이렇게 좀 통일이 되면은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가가 옷방 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올려두었고 밑에는 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행각 하나 비어가지고 모자 걸어놨어요. 잡다한 거 이런 거 놓고 오, 옷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큰 방 한 켠을 활용하는 방법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오피스가 생겼잖아요. 세수라도 하고 이리로 가면 약간 출근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풀옵션 원룸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은 되게 비싸요. 한 10억 정도 가더라고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전보다 평수는 더 늘어나면서 임대료는 오히려 10만원 줄었고 무엇보다 근처에 바닷가가 있고 또 러닝할 수 있는 길을 여기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약간 올라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사온 이 동네에서 저희가 또 생활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